제주시 조천읍에서 시작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해안으로 이어지는 지방 하천인 천미천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홍수 피해 대응 시급성과 통합관리 필요성 등을 반영해 천미천 전체 28.98km 가운데 하류 지역인 11.33km를 2025년에 국가 하천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면 재해 예방과 유지 관리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현재 4개뿐인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